성공 트럭 트레이드의 거래 원칙 20강. 전 강의에서 10가지 했고, 이번 2강에서 나머지 10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1917 저희 트레이더 교육 교재지요. 차트 영 2편의 내용입니다. 자, 11번째, 자,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하나의 거래가 실패했다고 하여 이것이 또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손실은 어떤 면에서 일부 사업 비용이라 했죠. 자, 과거의 거래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언제나 시장은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집착도 후회도 하지 말고 각 거래마다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선 트레이더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이 그 게임이 그때그때 그때 끝나죠.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하루에 또 여러 번 진입하면 여러 번또 어떤 게임의 횟수에 따라서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 너무 손실을 좀 봤다 해서 다음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12번째, 스스로 배우고 또한 시장을 통해 배우라. 스스로 배우고 또한 시장을 통해 배우라.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스승이 될 만한 트레이더가 있다면 행운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은 잘그 가르치지 않아죠. 왜냐면 그분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분이라 시간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저도 제가 트레이딩은 오래 했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하죠. 근데 뭐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 수준이하여. 그럼 그 대꾸하고 뭐라고 하면요, 제 트레이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시장은 전쟁터인 동시에 경제 전투죠. 우리 트레이더는 경제 전투원입니다. 동시에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시장을 사랑하고, 자, 열정을 가지며 항상 시장에게 질문하고 귀를 기울이고 시장에 대화를 한다면 자신의 인지와 판단 능력은 향상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 시장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뭐 트레이딩을 했을 경우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상관없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 하고 자꾸 왜 그러지? 왜 그런가 하느니 그런 의문을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느 순간에 답을 줍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13번째, 모든 거래의 내용과 자신은 사고와 정서를 기록하고 평가하라. 자기 관찰자라는 이야기죠. 자, 자신의 거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고 재평가함으로써 미래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면밀히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복기 차트라는 근본적인 이유죠, 이게. 자,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거래 시 심리 과정, 그 다음에 거래 결과에 따른 감정들까지도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심리 기법을 터득하고 장기적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기록은 반복 차트 훈련을 함으로써 녹화하죠. 그런 기록으로 남기는데, 제가 또 트레이닝하다 느낀 점들, 그 다음에 명조 속에서, 아, 그때 당시는 내가 못 느꼈지만은 지금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명조를 보면서 내가 편집 요약해서 제가 기록을 하나하나 해둡니다. 이제 그런 게 코뎀 차트 스쿨 게시판에는 약 1300편이 올려 있죠. 우리가 반복 차트 훈련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 또 해외 선물은 꽃이, 해외 선물의 꽃이 레버리지죠. 그게 지렛대 효과인 레버리지 훈련을 동시에 하는 거죠. 14번째,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제력을 키우라. 시장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면서도 시장의 여건, 즉 공포, 그 다음에 황홀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침착하고 냉정하며 균형된 자세를 갖는 것이 거래 성공의 좌우를 하는 지렛대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실을 좀 보게 되면 공포죠. 이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또 수익을 많이 냈을 때는 너무 기쁘죠.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매매에 도움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동결 상태를 일으키고, 또 황홀하고 극단적인 수익에 대한 기쁨은
자만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보통이 트레이더들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수익 냈다가 자만심에 들떠서 또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만심이 이게 들면요, 그냥 그게 탐욕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차트 보는 눈을 흐리게 해.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봤는데 그 이성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15번째,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융통성을 길러라. 트레이딩의 적인 손실의 두려움, 그 다음에 걱정, 그 다음에 기대 수익, 희망이죠. 그런 욕망, 또 이런 것은 또 파급돼서 망설임이 또 오고, 손실의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망설임으로 작용도 하고 성급함으로도 또 작용을 하죠. 이게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심리라는 것은 어느 하나에 딱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차단하며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감정적인 것이 있으면요, 이런 아까 말한 그 손실, 두려움, 걱정, 욕망, 망설임, 성급함은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차단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은 유연함이죠. 이것은 능률적인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16번째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라. 내 자신의 개혁과 변화. 우리 트레이더는요, 기술적인 향상을 위해서 항시 시장을 바라보며 그 섬세한 부분까지 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유지하고, 나는 할수 있다 하느니 어떤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부단히 올바른 차트를 훈련하는 것. 그러므로써 나쁜 습관을 건전한 것으로 재프로그램해야 되며,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행동을 낳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시 교정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단점을 찾아내고 수용하고 훈련의 결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선순환이 될수 있도록. 자, 17번째. 휴식을 취하라. 육체와 정신에 신승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종종 휴식과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혹은 직업적 인생에서 휴식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조용한 시간, 기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명상, 그 다음에 뭐 호흡법이죠. 호흡 등 갖는 것은 정신적,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의 중에서 트레이딩을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몸도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병이 되겠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트레이딩은 뭘 해요? 뇌를 쓰는 직업이야. 그럼 뇌도 피곤하면 안 돼.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맨발 걷기 하면 맨발 산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기도도 하지만, 또 직업인으로서 과연 내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느니, 그런 것을 우리가 조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해외선물 시장을 보면 자연의 이치가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가 골똘하게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이 금방 가게 돼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건강도 위함이지만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실천력을 길러라. 트레이더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것을 망설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수익의 기회를 보고 실행하지 않으면 수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수익을 가져오게 하는 마지막 과정이고 행동 전략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받게 됩니다. 트레이더는요, 어떨 때 가장 가치 있느냐?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냈을 때. 장사꾼은 뭐예요? 창사에서 수익을 냈을 때. 이건 아주 근본적인 거죠. 예. 자, 실행, 실천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것이고, 결과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19째. 자, 신념과 그 다음에 자신감, 용기를 갖추라. 자신의 일에 신념을 갖고 거래하며 용감하게 포지션을 취하거나 정리함으로 보다 능률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우리 트레이딩은요, 신념과 또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중한 용기, 이게 아주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째, 언제나 겸손하고 원칙을 지키며, 자기 원칙이죠. 책임을 다하라. 겸손은 거래의 미덕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잘못된 현상으로부터 자신을 올바르게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을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차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을 공부하고 하는 그게 겸손을 나타내는 시장에 대한 행동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 과신하지 않는 것이며, 자만심, 또 자신에 대해서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기 과시죠. 근데 시장에는 절대 싸워서는 안 돼. 이길래 해서는 안 되고요. 시장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도 오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거래 원칙을 지키고, 거래 철학에 위배되지 않도록 것이다. 거래 철학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니 심리 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철학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성공적 트레이더의 그 거래 원칙 20가지죠. 여러분이, 이 강의 들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